10점 만점에 몇 점이었던 거예요? 10점. 승리를 좀 더 확실하게 이끌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소스. 연패를 끊어야 되는 게 가장 큰 부분이었고 취업 전에 코치님들이랑 형들이 좀 다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주셔서 오늘 경기 다들 즐기면서 할 수 있어서 뭐 내가 잘한 제 기록보다는 팀이 이긴 부분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. 한 10점 만점에 몇 점이었던 거예요? 10점. 데뷔 첫이죠, 오빠한테? 데뷔 첫. 알고 있었어요? 몰랐어요. 생각도 못했어요. 좀 많이 선수들이 연패를 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의기심도 친하고 조금 더 어둡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동 코치님이랑 이성열 선배랑 선수들이랑 즐겁게 좀 다시 시범경기 때처럼 즐기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좋은 결과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요즘 팬분들이 하수성 선수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야구 잘해야 돼요. 근데 10년 동안 이렇게 프로 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질타도 많이 받고 기대를 많이 받았던 선수로서 많이 성적이 안 좋았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선수, 프로야구 선수로서 못할 때는 질타를 받는 게 당연한 거고 잘했을 때 칭찬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게 맞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잘 해서 팬들의 좀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잘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됐습니다. 중간에는 못했고 오늘 내려와서 정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막 형들이랑 애들이 시상식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아직 그때 알았어. 첫승보다 일단 팀이 이기는 게 우선이니까 그거밖에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첫승을 하든 안 하든 일단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꽤 오래 걸렸어요. 그래서 돈 같은 거 챙기셨어요? 재훈이 형이 챙겨줘가지고 매저님한테 뭔가 감사함도 생각나고 많죠. 너무 많죠. 여기서 다 할 수 없어요. 그거 엄청 많죠. 오래 걸렸던 만큼 도와주신 분도 많고 생활하신 분은 일단 뭐 여기 와서 4년 됐네. 4년 만에 일단 뭐 그나마 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끔 열심히 돌아오셔서 첫 승리를 한 날인데 기분이 어때요? 그냥 이겨서 다행이죠. 시즌 때 부상 없이 좀 뭐 잘할 테니까 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. 네. 사선 다시 안 가야죠. 일단 비투수들이 일단 잘 막아줘서 저 일단 저한테까지 좋은 기회가 와서 승리를 좀 더 확실하게 이끌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소스. 감사합니다. 네.